제가 깨우친 수능 수리 영역 만점 받는 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수리 영역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초, 중, 고 때부터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면 수상을 하였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어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부러워했죠. 고1 때 그 친구는 제 수학 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귀찮게 계속 물어보았는데 자세히 알려준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제가 그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 이후로 수학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때 수리 영역에 대해서는 한 문제 틀리거나 아니면 만점이었죠. 그리고 실제 수능 수학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수학의 정석책이 그야말로 기본 도서였어요. 일단 수학의 정석처럼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집을 구입하세요. 저는 수학의 정석, 기본편, 실력편을 다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풀이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수학 문제집은 깨끗하게 보고 풀이는 다 나의 노트에 풀었습니다. 막 답이 뻔히 보이는 경우라도 풀이를 한 줄씩 써내려갔어요. 보통 한 문제당 풀이 과정은 4줄, 5줄 정도 됩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채점을 하는데 해설을 보면서 나의 풀이 과정과 비교를 해요. 정답인 경우에도 해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해설은 이렇게 풀었구나. 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틀린 문제일 경우인데요. 노트를 보면서 제가 어떤 풀이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지 체크를 해둡니다. 실수라는 부분이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3 곱하기 7은 21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22라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가정해봐요. 대부분은 아씨 계산 실수했어 또는 아 운이 없었어 뭐 곱하기를 잘못했어 라고 끝내는데 소름 돋는 점은 다른 문제를 풀 때도 3 곱하기 7은 22라고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또 나온다는 거죠. 풀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 어떤 연산에서 실수를 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밑에 빨간색 펜으로 어떤 부분을 차고 했는지 써둬요. 이게 간단한 덧셈 뺄셈이든 복잡한 공식이든 나의 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건 그 어떤 스타 강사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나만의 문제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책 한 권을 다 풀게 되면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또 채점을 해보면 틀린 문제 중에 또 틀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지난번 풀이 과정과 똑같은 방법으로 틀리는 겁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의 사고 과정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실수가 실력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생각보다 풀이 과정을 써내려가면 수학이 재밌어져요. 어떤 과정에서 틀렸는지 찾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틀린 과정을 인지하게 되면 다음 새로운 문제를 풀게 될 때 그 부분을 주의하게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3 곱하기 7을 22로 답하는 실수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 때 적어도 그 부분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점수가 올라가겠죠? 점수가 올라가면 수학이 재밌어져요. 내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사고 과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만약에 지금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풀었던 수학을 푼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틀린 문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틀릴 겁니다. 수학은 이것을 깨우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수험생들이 할 것은 나의 실수를 계속 인지시키는 겁니다. 수능 때까지만요. 사고 과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학습 능력으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수학의 정석을 베이스로 두 번 문제집을 풀고 난 후에 저는 시중의 문제집을 2주에 한 권씩 풀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문제집을 많이 풀었어요. 물론 같은 방법으로 풀이 노트에 계산 과정을 써내려가면서 수학은 여러 문제를 풀어야 나의 시행착오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고 그만큼 실수를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 문제집을 풀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그걸 통해 내가 하는 실수를 자꾸 인지시키면 자연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모의고사 전 며칠은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 풀이 노트에 빨간색 펜으로 쓴 어떤 사고 과정에서 틀렸는지를 쭉 다시 봤습니다. 자, 모의고사나 수능날 연습이 끝났다면 실전에서 문제 푸는 스킬도 중요해요. 이때 풀이 과정을 일일이 쓸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풀이 과정은 써서 풀었습니다. 이때 조금 어렵거나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3, 4문제 정도는 별포를 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꼭 그 문제를 풀고 넘어가겠다 생각을 하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쫓겨 쉬운 문제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30분 정도의 시간은 무조건 남겼습니다. 애매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체크해뒀다가 꼭 이때 다시 풀어요. 다른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친 후에도 풀이 과정을 체크해봐요. 모의고사는 문제집보다 엄청 집중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이 풀이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는 오답노트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이 인지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수학에 흥미를 붙였고 공부할 때는 수리 영역은 인터넷 강의도 따로 듣지 않고 큰 스트레스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결과 수능 수리 영역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수학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적은 없어요. 그건 진짜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수능 수학은 경시대회 문제처럼 막 꼬아서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수학의 본질만 파악하고 나의 사고 과정만 다듬으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은 어떤 특별한 문제집을 풀어야 하고 어떤 스타 강사한테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산 사고 과정의 착오를 교정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면 점수가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가면 어느 순간 주위에서 수학을 잘한다고 말해주고 선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나중에는 제가 앞에 말한 그 성형외과 친구처럼 제가 다른 친구들의 수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순환의 첫 고리가 풀이 과정의 노트를 통해 나의 실수를 깨닫는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수학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이 있다면 제 방법을 참고해서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꼭 흥미와 점수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인드 컨트롤 잘하시고 구독 누르셔서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날게요. 안녕.